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3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시장 오늘 마이너스 1.4%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37% 상승으로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자, 거래소 보시면 외국인이 마이너스 2,329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마이너스 3,000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915억 정도 사주니 코스닥이 모양이 더 괜찮다고는 미리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자, 그래서 오늘 양봉을 딱 만들면서 땡기면서 끝냈습니다. 자, 선물도 오늘 외국인이 마이너스 4,000계약 정도 별로 모양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피는 여기 240일 인근, 자, 정확하게 일단 땡기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시향 말씀드릴 때 여기를 깨버리면 여기 2350도 보인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자, 연일 좀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우리나라 반등, 일단 코스피도 같이 반등할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분봉으로 보시자면 마지노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자, 여기 살짝 깨는 듯 하다가 그래도 덜 올리고 밀릴 자리에서 또 적당히 밀려주면서 2410 라인이 여기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죠? 자, 월요일날 여기를 강하게 갭 상승을 뛰어넘고 시작하면 더 좋겠고요. 2410 라인을 갭 상승해서 2430까지 반등 시도 놓은다면, 자, 좋겠으나 오늘 미국 시장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들 뛰어넘었죠. 물론 5분봉 기준입니다만 20일에 헤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월요일날 강하게 갭 상승해서 뛰우면 코스닥이 모양은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흐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아주 지속적으로 코스피에서 매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쭉 오늘 좀 사주는 모양이고요. 선물은, 자, 외국인이 한 6,000계약 매도했다가 그래도 막판에 한 2,000계약 정도 땡겼네요. 그죠?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를 오늘 반등 나오는데도 삼성전자가 죽었죠. 그죠? 마이너스 2.2%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추세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역시나 추세를 돌파해내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닥터K는 두 달, 세 달 안에는 여기 287만 인근 못 갈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여타 셀트리온 역시 강하네요. 정말 강하네요. 자, IT에서는 LG전자가 가장 낫다는 것도 아직까지 여전히 주요하고, SK하이닉스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고요. 기관 어제 오늘은 좀 매도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보모 사는 경위가 SK하이닉스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 전전일 급등했었는데 조금 다시 늘려주는 모습. 셀트리온은 신고가 인근까지 왔습니다. 지금 기간이 좀 사주고 있네요. 나머지는 하락폭이 제법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석유화학주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좀 괜찮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는 오늘 상승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완전 모양 만들어 놓고 띄워버렸네요.
자, 개별 종목들 잠깐만 체크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오늘 60일에서 지지받아야 될 만한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 시도 나왔다. 오늘 보니까 외국계 매수도 잡히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장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 매수도 잡히는데 지금 마감상으로는 외국계 매도네요. 자, 한국금융지주도 60일에서 지지받고 장대 양봉 시연 오늘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외국계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국금융지주는 기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증권은 자,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게 좀 잡아주고 있는데 좀 낙폭이 심했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줬으면,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20일 돌파하는 모습 나올 텐데, 그걸 기대했었는데 일단 기대는 좀못 미칩니다만, 아직까지는 홀딩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이마트가 참 강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치고받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강한 놈은 강하다. 포스코는 지인이 여기서 알아서 팔았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시겠다는 그 의견이었는데, 뭐 다행이네, 그죠? 낙폭을 피했으니까 다행이고요. 자, 금요일이고 주말인데 저도 새로운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하락폭 제법 나올 때 어떠한 종목들이 잘 버텨줬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나중에 가지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결코 이번 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등락이 상당했으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한번 분석해보고 복귀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나라 240일의 지지를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위로 상단 돌파 시도, 상단 돌파가 아니라 반등 시도 나와야 됩니다. 그때 기관 외국인이 좀 같이 매수를 쌍끌이를 해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하겠고, 오늘 코스닥은 20일 인근까지 반등 성공했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외국계가 사줘서 그런데요, 오늘 역시 미국 시장 영향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국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무난하게 코스닥은 아마 돌파 시도 나오겠다,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